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박태권입니다. 네, 제 주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입니다. 이 사진이 뭐로 보이시나요? 예, 네, 가뭄입니다. 저 땅이 저이고 햇빛이 부모님입니다. 네. 네, 땅은 한 번씩은 그 비를 받아야 그거 촉촉해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게 하는데 저 땅에 비를 못 받으니까 가뭄이 와서 예. 저 땅이 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관심을 벗어나고 싶어서 세바시 스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저를 집에서 아예 못 나가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다른 부모님들보다 좀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예, 제가 자유로워진다면은 첫째는 일단은 늦게까지 놀아보고 싶고 예, 둘째는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고 예, 셋째는 아, 예, 둘째까지 있네요. 예. 제가 자유로워진다면 좋은 것은 첫째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폭이 좀 많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예. 둘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셋째는 또 제가 공부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째로 그거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은 제가 그 혼자 자유롭게 혼자 뭘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할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다. 그거는 뭐 당연히 제가 하고 싶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죠. 예, 셋째는 공부를 스스로 할 것 같다. 예, 제가 뭐 하고 싶은 일을 전부 밤새도록 해서 하면은 일단 모든 게 질릴 거입니다. 예, 그래서 공부는 제일 처음에 하진 않겠지만 다 질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겠지만 예, 그래서 공부를 마지막으로 스스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원인 제공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제가 좀 사고를 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래서 부모님이 좀 저한테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좀 이제 저도 그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아니까 이제 그만 애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좀 그 제 뚜렷한 의견을 말하는데 부모님이 제 말을 듣고 저의 입장이 돼가지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